175페이지 의옹 시작하겠습니다. 의옹, 늙은 어부. 작자가 유종원이라고 되어 있죠. 유종원. 유종원은 그 당나라 시대 문장가 하면은 한유 유종원 두 사람 꼽는다 그랬죠. 한유는 768년생이고 유종원은 773년생이니까 한유가 5살이 많습니다. 5살 차이니까 같은 동시대 뭐 친구 비슷하게 이랬지 된 사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옹, 야방, 서암숙하고 효급, 청상, 연초주의라. 의옹이, 의옹, 야방, 의옹이, 야방, 야 밤에 방서암, 방서암 서쪽 바위 곁에서 쑥 자고, 잠을 자고, 효급, 청상, 연, 초죽이라, 효, 새벽에 물 깃다, 청상, 청, 맑은 상, 상이 상강이죠. 맑은 상강에 물을 깃고, 연, 밥 짓다, 초죽, 초나라, 땅 대나무로 밥을 짓네. 연소 일출 불견이나니 연소 연기 사라지다 일출 해가 뜨다 불견인 사람이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연기 사라지고 새벽 안개가 연기죠 새벽 안개 사라지고 일출 해 뜨자 불견인 사람 보이지 않으니 애내 일성 산수록이라 애내 요 애자가 한숨 소리 애도 되고 아니면 노젓는 소리 애도 됩니다. 노젓는 소리 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좀더 다른 책에도 보면 이거 예내를 안 하고 애내라고 발음합니다. 애내. 요 내자도 이의 내자인데 노젓는 소리 애, 노젓는 소리 애입니다. 그러니까 애내 두개다 노젓는 소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노젓는 소리 일성 한 소리에 산수로 산수가 산과 물이 푸르구나 회간천재 하중요하니 암상무심 운상주의라 회간 돌아보다 천재 하늘까 돌아보다 하중요 중류로 내려가다니까 하늘가 돌아보며 중류로 내려가니 암상무심 운상축이라 암상에 바위 위에 무심히 운상축 운이 구름이 서로 따라가네 무심하게 바위 위에 무심한 구름만 따라가네 역주 일린네요 애네 노를 저으며 부르는 뱃노래를 이른다. 애내 하면 뱃노래가 애내입니다. 노젓는 소리 애, 노젓는 소리 내니까. 네, 뱃노래. 그 다음에 상석. 이 시는 유하동집 43권에 실려 있다. 음우의 장릉시와의 평하기를 유좌우의 오홍야방 서암숙 시는 소동파가 뒤에 그두 구를 삭제하였으니 하였으니 만일 유좌우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반드시 승복할 것이다 하여 원래 칠은 율시였는데 끝의 두 구를 삭제하여 육구가 된 것으로 보았다. 그두 구를 소동파가 삭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금능 주사 유별 금능은 남경이죠. 지금 남경. 남경은 지금 그 어디입니까? 상하이 조금 위에 있는 게 남경입니다. 금능 주사 사자는 가게 사자죠. 주사하면 술집이죠. 금능 주사 유별. 유별. 유는 뭐뭐를 유, 별 떠나다. 그러니까 머무는 사람에게
씨를 쥐어 주고 떠나다.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하는 게 유별입니다. 요 작자는 이백이네요. 풍취, 유화, 만점향하니, 오희, 앞주, 환객상이라. 풍취, 바람이 불다. 유화에 더들꽃에 바람이 불다. 만점향, 온 주막이, 온 상점이 향기로우니. 그러니까 바람이 버들꽃에 불어와 온 주막에 향기로우니 오희 앞주 앞자는 요 염자로 하지 말고 실할 염자로 하지 말고 가로 안에 있는 누를 앞자로 누를 앞자로 하라 그랬죠. 오희 하면은 우리 책에는 오지방의 미녀 이래 돼 있죠. 오땅 지방의 미녀 오희가 앞주 술을 누르다 하는 거는 옛날 술을 짜려면 막걸리 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꾹 눌러야 막걸리 짜지죠. 그러니까 오희가 앞주 술을 걸러 환 부르다 객을 불러서 상 맞볼 상이죠. 객을 불러 손님을 불러 맞보라 하네. 금능자재 내상송하니 금능의 자재들이 와서 상송 서로 전송하니 금능의 자재들이 나를 전송하러 나와서는 이런 뜻입니다. 200을 전송하러 나와서 욕행 불행 각진상이라 욕행 가려하다 불행 가지 않다 가려하다 차마 가지 못하고 각진상 각기 다 다할 진짜 상 잔을 다하다니까 술잔을 비우네 이 말이죠. 가려하다 차마 가지 못하고 각기 술잔 비우네 청군 심은 동류수하라 별이 여지 수 단장고 청군 청컨대 군행 청컨대 군 시문 구대에게 그대에게 시험 삼아 묻겠다 동류수 청컨대 그대는 시험 삼아 물어보라 동류수에게 물어보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게 물어보라 별이 여지 수 단장고 별이 이별하는 뜻이 뭐 우리 쪽에 회포라 되죠. 이별하는 회포가 여지 이것과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 이것이 뭡니까? 강이죠. 강에게 물어보라 했으니 동류수에게 물어보라 했으니까 이것과 더불어 이별하는 뜻이 이 강물과 더불어 수 단장 누가 단하고 장하다 누가 더 길고 짧은가 이별하는 뜻이 이별하는 회포가 긴지 강물이 긴지 한번 물어보라. 상습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태백 집 15권에 실려 있는 바 금능의 주막에서 송별연을 베풀며 지은 시이다. 시 안에 다음과 같은 황상도의 평이 실려 있다. 배우는 자들이 만약 고인의 용의체를 보지 못한다면 다만 그 껍데기를 이해할 뿐이었어. 고인의 뜻과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 이를테면 풍취유화 만점향이라는 구를 누군가 다시 지을 수 있다 해도 이태백의 시가 되지 못하며 오희앞주 환객상이라는 구에 있어서도 앞주라는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이 미치기 어렵고 금능자재 내상송 욕행 불행, 각진상은 더더욱 똑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청군 심은 동류수, 별이 여지 수단장이라는 후야말로 참으로 이태백시의 절묘한 부분이니 잠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들은 먼저 식견을 위주로 해야 하니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정법 안으로 이러한 안목을 지녀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사변 하겠습니다. 사변. 변방에 계신 님을 그리워하다. 이것도 200시네요. 차저 채미에 이것은 채미 하면 시경 시경 채미 채미 시경의 채미라는 시가 있는데 그 채미에 석가왕이 앵이엔 양유의이러니 금마 내사엔 우슬 비비지이라 부빌지인이라 석가왕 즉 옛날에 내가 갈 때엔 양유의 양유가 버드나무가 유의이 의지할 의 의지할 의 아니면 우거질 의 우거질 의 여기서는 우거질 의입니다. 양유가 버드나무가 의이 우거졌는데 금아내사 지금 내가 올 때에는 우설비비 우설이 비와 눈이 비비 펄펄 내린다라는 뜻이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새 하시 군별 춥고 남은 녹초 비호접이라 그새 지난해가 그새죠 지난해 하시 군별 춥고 하시 어느 때에 군이니까 요거는 변방에 계신 님을 그리워하는 후방에 있는 여자가 쓴 글로 고려되죠. 물론 작자는 200입니다만 작년 지난해 언제 이미 처 이별하였는가 남은 녹초 비호접이라 남은의 녹초가 푸른 풀이 남쪽 동산의 푸른 풀이 비호접 푸른 풀에 비 날다 호접 나비가 날았다고 남쪽 동산의 푸른 풀에 호랑나비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나비 해도 되고 특별히 호접이 호랑나비라는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개다 나비호 나비접이니까. 금세 하시 첩 억군고 서산 백설 진운이라 금세 금년에 하시 어느 때에 첩 억군고 첩이 임 그리워하는가 요 군을 군자를 뭐 당신 이런 뜻이니까 임이라고 해석해 놨죠 서산 백설 암진은이라 서산에 백설 내리다 백설이 내리다 그런 동사는 지금 없지요 서산 백설 서산에 백설이 내리다 그다음에 암진은 암 어둡다 진은 진하면은 이게 장안이죠 그 진나라 수도가 진시황 진나라입니다. 여기 진시황 진나라 수도가 장안이니까 진운 하면 장안에 구름이 암진운 장안에 먹구름 캄캄하구나 이랬는데 캄캄하구나 서산에 백설 내리고 장안에 먹구름 캄캄하구나 옥관 차거 삼천리니 욕기 음률 나 등문고 옥관이 차거 여기서의 거리가 삼천리니 옥관 요 역주 일리네요 옥관 옥문관으로 되죠 옥문관 옥문관은 시에 여러 번 나왔죠 옥문관 하면은 요
지금의 감숙성 동항 서쪽에 있던 관문인 바 옛날 서역과 통하는 요로였다. 서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옥문관을 거쳐야 서역으로 갈 수, 서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장안에서 3600리나 떨어져 있는 곳인 바 후대는 서울에서 먼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옥관차거 삼천리니 옥문관이 여기서의 거리가 삼천리 엄청 멀다 이 말이죠. 삼천리 떨어져 있으니 욕기금서 욕기 욕 붙이고다 하다 붙일 기자죠. 욕기 붙이고다 음서를 붙이고자 하다. 음서는 음신하고 같습니다. 음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붙이려고 하다. 나 등무 어찌나 자죠. 어찌 등문 들려질 수 있겠는가. 요즘처럼 뭐 녹음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들려지다 편지 읽는다 편지를 읽는다 하는 것을 등문이라고 표현했죠. 편지를 붙이고자 하나 나 등문 어찌 등문 들릴 수가 있겠는가 어찌 들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의역으로 하면 뭐 전해질 수 있으리요. 전해질 수 있으리요. 편지 붙이려 해도 어찌 전해질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등문하면은 들려질 수 어찌 들려질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거를 편지를 읽어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상석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태백집 25권에 실려 있는 바 아내가 변방에 수자리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문장을 짓는 것은 초당의 보편적인 형식인데 이 시도 이러한 형식을 원용하였다. 간결하면서도 무한한 원의와 유사가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재현해지게 한다. 그 다음에 오야제 하겠습니다. 오야제. 까마귀가 밤에 울다. 저자는 이백이고. 황운성변 오욕서하니 귀비아아 지상제라. 황운 하면 누런 구름인데 저녁노을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황사 때문에 옛날에는 그 황사 요즘 같은 황사는 알겠지만은 그 사막 지방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공기 오염시키는 황사 말고 그냥 사막에 불어오는 황사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문이라고 표현이 두루두루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누런 구름이죠. 황운성변 황운낀 성 가까이에 노란 구름낀 성 가까이에 오욕서 오가 까마귀가 욕서 깃들려 하고 귀비아아 지상제라. 귀비 나라 돌아오다. 나라 돌아오다. 아아 지상제. 아아 하면은 까마귀 우는 소리가 아아지요. 그러니까 깍깍 지상제 가지 위에서 울고 있네. 기중 지금 진천년은 벽사여연 격창을 하 기중 배틀에서 지금 배를 짜다 진천녀 배틀에서 우리 책에는 배틀 위에 해놨는데 위에보다 그냥 배틀에서 하는 게 낫겠죠. 배틀에서 비단자는 진천의 여인 역주일린네요. 진천의 여인 진천녀 진천은 협소성과 감숙성의 진령 이북과
이북의 평원지대로 진천의 여자란 선진 때 진주 자살을 지낸 두도의 아내인 소씨를 잃는다. 두도는 일찍이 총애하는 척 조양대를 딴 곳에 두고 사랑하였는데 소씨가 이것을 알고 매를 때려 모욕을 주니 두도가 크게 노하여 임지인 양양으로 가면서 조양대만 데리고 갔다. 이에 소씨는 200여수의 시를 비단에 짜서 남편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의 용서를 예언하는 것이었으며 종횡으로 모두 문장이 이루어지는 연문체였다. 위로, 옆으로, 가로, 세로 읽어도 다 시가 되는 것, 그게 연문체입니다. 두도가 이것을 보고 그 절묘함에 감탄하여 마침내 소씨를 다시 데려갔다. 이후로 남편을 애절하게 사모하면서 비단 짜는 여인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그게 진천녀, 지금 진천녀 설명입니다. 배틀에서 비단 짜는 진천의 여인. 벽사 여연, 격창하라. 벽사, 푸른 비단이죠. 푸른 비단이 여연, 연기와 같다. 격창, 창을 격하여, 창을 사이에 두고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푸른 깊, 연기 같은데 창 사이에 두고 말하느나, 요거보다 연기 같은 담장 너머로, 정든 목소리 들리는 듯하네. 요 의역으로 요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계대로 하면 좀 끝이 좀 잘 안 온 것 같아요. 연기 같은 벽창 너머로 정든 목소리 들리는 듯하네. 정준 창연 억원인하니 독숙고방 누여우라. 정준, 북을 멈추다. 창연 억원인, 창연이 서글피 억 생각하다. 원인을 생각하다. 멀리 계신 님을 생각하니 독숙고방 홀로, 외로운 방에서 홀로 자다. 고방, 외로운 방에서 홀로 자다. 누여우, 눈물이 비오듯 하다. 그렇죠. 홀로 외로운 방에서 자며 눈물만 비오듯 한다고. 상석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태백집 3권에 실려있다. 오야제는 까마귀가 밤에 운다는 뜻으로 악곡명인데 이백이 옛 악곡을 취하여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까마귀가 밤에 우는 것은 원래 길조를 뜻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까마귀 밤에 우는 걸 길조로 생각 안 하죠. 근데 중국 사람은 아마 길조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후에는 임을 그리는 상사곡으로 바뀌었다. 이 시는 멀리 변방에 수자리 간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심정을 읊은 것으로 귀비라는 두 글자는 원인과 서로 호응된다. 까마귀는 날 저으면 돌아오는데 그리운 님은 해가 가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흥을 일으켜 마음이 슬퍼지는 정과 경이 서로 융화하는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끝의 두 구는 앞의 뜻을 모두 포괄하여 하였으며 독숙공방이 귀조와 대비되어 말할 수 없는 재남을 느끼게 한다. 오창기는 함축된 뜻이 무궁하고 음절이 절묘하다고 평하였는 바 불변의 정변이라고 할 만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희화답 금어 장난삼아 화답하다 금어 새소리에 화답하다 그래서 황정견이죠 황정견 황정견 아까 나만 아까가 아니고 며칠 전에 했는가 봐요 저번에 황정견 황정견이 황상곡 상곡은 그 오지요 그 송나라 시인 중에 문장가 중에 소황이라며 소황 소식하고 황정견을 소황이라 이러거든요 두 사람은 나이도 한 보자 소식이 1037년 황정견이 1045년이니까 8년 차입니까? 소식이 8년이 8살이 많네요. 근데 소황하면 시풍이 같습니다. 시풍이 소식하고 황정견은 같은 시풍을 그 시를 씁니다. 남촌 북촌 우일리하니 신두향고 옹포하라 남촌과 북촌에 우일리 요 리자가 쟁기리 박갈리 그렇죠 쟁기도 되고 박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남촌과 북촌에 보습리도 되거든요 보습 쟁기가 보습이죠 한 보습 적실 만한 비 내리니 이래 돼 있는데 요거보다 남촌과 북촌에는 비 오자 모두 밭을 가는데 요 우를 그냥 동사로 남촌 북촌에 비 오다 일리 모두 밭 갈다 밭 갈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남촌과 북촌에는 비 오자 모두 밭을 가는데 신부향고 신부는 향먹이다 시어미에게 밥을 올리고 옹포아 옹은 시아버지는 포아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아 전중 제조 자사시하여 최인 탈고 착신이라 전중 제조 전중에 밭 가운데 우는 새 자사시 우밭 가운데 우는 새는 절로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때가 온 거를 때가 바뀐 거를 안다 이 말이죠 알다 하는 동사는 없지요 그런데 그런 건 넣어줘야 되겠죠 전중에 밭 가운데 우는 새는 우는 새도 절로 사실을 알아 최인 탈고 착신이라 하네 착신이라 최인 사람에게 재촉하다 탈고 착신이를 재촉하다 탈고 바지를 벗다 착신이 입다 신의를 입다 새 옷을 입다 바지를 벗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최인 사람에게 재촉한다. 요거 역주 1 있네요. 역주 1 보겠습니다. 탈고 바지를 벗다. 뻐꾹새 우는 소리가 탈고와 비슷하여 손바지를 벗어버리고 봄옷 입기를 재촉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뻐꾹새는 뻐꾹 울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뻐꾹이라고 운다고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밑에 상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뻐꾹이 탈곡은 항상 탈거 보고라고 울어 손바지를 벗어버리라고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라 한다. 탈거 보고
팔그포고, 요 괄호 안에 요 발음이지요. 투어치 뿌쿠. 그러니까 뻐국인데 이거 넉자로 지금 발음해놨죠. 넉자로. 네. 뻐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뻐국 두 발인데, 두 마디인데, 중국 사람들은 투어치 뿌쿠. 이렇게 넉자로 발음한 하는 걸로 들린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탈각 벗다. 벗어버리다. 그 다음에 포고. 손바지를 벗어라. 손바지를 벗어라. 이거 뻑뻑뻑뻑을 울는 거를 중국 사람이 들을 때는 손바지 벗어라. 손바지 벗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러므로 방상국이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시를 지어 농부를 대신하여 가렴주구하는 위정자들을 풍자한 것이다. 돼 있는데. 전중부터 전중 제조 자사시하여 최인 탈고 착신이라. 밭가운데 우는 새도 절로 사시를 알아. 사람들에게 바지 벗고 새옷 입으라 재촉하네. 뻐꾹뻐꾹 하는 게 바로 바지 벗고 새옷 입으라.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착신 최구 역부로나. 착신 최구. 새로운 것을 입다. 최구 옛것을 바꾸다. 역부로. 역 또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새옷 입고 헌옷 바꾸는 것 나쁘지 않으나 근연 조중 무 고저라. 고착이라. 근년에 지난해에 조세가 세금이 무거워 무 고착 입을 무고착 고착 입을 바지가 없다고. 세금을 내고 나니까 바지 살 돈이 없다.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런 걸 얘기하는 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송우림 도장군 하겠습니다. 송 보내다. 우림 도장군. 우림 도장군을 전송하다. 우림은 공성을 호위하는 군대가 우림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호위하니까 요즘 같으면 뭐 뭡니까? 경호실장 정도 막강한 권한도 있고 아무나 못하고 아주 신임하는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우림 도장군을 전송하다. 저자는 200이고. 장군 출사 옥누선하니 강상정기 불자연이라. 장군이 출사 사신으로 나가다. 옥누선. 누선이 호위하다. 우리 책에는 거느리다 되죠. 옹, 끼다, 호위, 낄 옹, 호위할 옹, 그렇죠. 출사하면서, 사신을 가면서, 끼다, 누선을 끼고 있다. 그러니까 누선을 거느리다. 누선, 요 누자가 다락 누자지요. 다락 누. 그러니까 누선 하면은, 다락처럼 높은 배, 큰 배, 군함이겠죠. 여러 군함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거 우림 장군 정도 되니까 군함들을 끌고 사신으로 간다 이런 얘기겠죠. 강상정기 불 자연이라. 강상의 깃발들 불 떨칠 불 스칠 불 그렇죠. 떨치다 자연 안개 자연이나 붉은 안개 속에 떨치네. 강상의 깃발, 노선 여러 배들이 배가 쫙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배 위에 있는 깃발들이 붉은 안개 속에 펄럭이네. 만리횡과 탐호열이요 삼배 밝음 무용천이라. 만리횡과 만리의 횡과 창을 빗게 들고 탐호열이요
호혈을 호랑이 굴, 예. 호랑이 굴을 탐, 더듬을 탐이죠. 만리에 행과하고 창을 빗겨 돌고 호랑이 굴 더듬으며, 더듬을 탐, 호랑이 굴 더듬다 하는 게뭐 적진을 더듬다 그런 얘기겠죠. 적진을 호랑이 굴 더듬으며 삼배 밝음 무용천하. 삼배 석잔술에 밝은 금을 빼다 무용천. 용천금, 용천이 역주일 있네요. 역주일로 보겠습니다. 초유이금하니, 초나라에는 이금 두 개의 금이 있는데, 왈 용천 대하라. 하나는, 그러니까 초나라에 아주 유명한 금이겠죠. 예, 용천금하고 대하금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용천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잔술에 용천금 빼어들고 춤추네. 낙도사인 무담기하라. 임행, 장정, 요조편이라. 막도 말하지 마라. 사인은 사자는 말사, 글사,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하면은 문인이죠. 문인들. 장군 말고, 글 쓰는 사람들. 문인들. 문인은, 무담기, 담기가 없다. 담기. 담력이 없다. 문인들은 담력이 없다고 막도 말하지 말라. 임행장정, 임행. 행에 임하다. 떠남에 임하여 장정, 장차 주려하다. 요조편을 주려한다. 길 떠남에 요조의 채찍을 주려하노라. 요도 역주이지요. 역주이. 요조편, 요조. 요조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조편. 요조는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이다. 당시 진나라의 사회가 진나라로 망명하자, 진나라에서는 지형을 겸비한 사회를 빼가기 위해 위수여를 배반자로 위장시켜 진나라로 들여보내 그를 데려오도록 모의하였다. 이때 진나라 군대는 황해 서쪽에 있고 위수여의 군대는 황해 동쪽에 있었는데, 진나라 군주가 협상 대표로 사회를 보내자 요조는 사회가 진군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을 알고 보내지 말자고 건의하였으나 진나라 군주는 듣지 않고 그대로 보냈다. 이에 요조는 사회에게 말채찍을 주면서 자네는 우리 진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나의 계책이 수혜지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여기에서 도장군을 사회에 비유하고 요조를 자신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이덕홍의 간제집 속집사건에도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래도 있고. 상서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태백집 17권에 실려 있다. 우림은 공성을 호위하는 군대로, 당나라 때에는 좌우 우림군이 있고 대장군과 장군 등의 지휘관이 있었는 바 당서 직관지에 좌우 우림군에는 대장군 각 1인이 있는데 정삼품이고, 각 2인이 있는데 종삼품이다. 북이 금병의 법령을 관장하고, 좌우상 비기의 의장을 총괄한다 하였다. 이 시는 우림군에 속한 도장군이 사명을 받고 강남으로 나가는 것을 전승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도장군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8구 중 중간에 5, 6구가 빠져 전체 6구가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체련고 가겠습니다. 체련고. 체련, 연을 따다. 저자가 200이죠. 200. 약약예방 체련녀가 소격하와 공인어라. 약약에는 역주일 있네요. 역주일부터 보겠습니다. 약약에.
네. 제 회계 산음, 회계의 산음에 있다. 회계의 산음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야기하게 하면은, 서시가 빨리 하던 곳이 야기하게입니다. 서시. 중국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 서시 아시죠? 야기하게 하면은, 미인이 연꽃을 딴다. 서시를 연상하니까. 야기하게 방 채련녀 연 따는 아가씨, 야기하게 옆의 연꽃 따는 아가씨, 소격하화 공인어라, 소 웃다 격하화 하화를, 하화가 연꽃이죠. 연꽃을 격하여 웃음에 연꽃을 격하여, 연꽃 그러니까 연꽃을 사이에 두고 공인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네. 저기 말하네에 돼 있네. 사람과 말하네보다 이야기하네가 낫겠죠. 웃으며 연꽃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연꽃 따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막 하겠죠. 일조신장 수저명하고 풍표 향수 공작을 하. 일조 햇빛이 비추다. 신장에 새로 화장한 얼굴에 일조 햇빛이 비치다. 그다음에 수저명 물밑이 밝다. 그러니까 햇빛이 새로 화장한 얼굴에 비치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연꽃 따는 아가씨 화장을 했겠죠. 비치니 물밑에 밝고 물속까지 한이 비치고 하는 게 나겠죠. 화장을 예쁘게 한 얼굴을 햇빛이 비치고, 물에 비치니까, 햇빛에 물에 비치니까, 물 속까지, 환해지고, 그 다음에, 풍표 향수 공중거라. 풍표, 바람이 향기로운 소매 날리다. 풍이 나부길 표지요. 향기로운 소매를 나부끼니 공중에서 들다. 공중에서 들리다니까. 공중에 플럭이네. 안상수가 유아란 곳. 언덕 위에 수가 유아랑, 누구 집이 유아랑이고, 유야랑이죠. 유야랑. 역주 2부터 보겠습니다. 유야랑. 몸을 곱게 꾸미고 놀러 다니는 남자를 이른다. 몸을 곱게 꾸미고 놀러 다니는 남자. 그게 유야랑이죠. 유야랑. 그러면 그 반대. 유야녀가 있습니다. 유야녀는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가 유야녀입니다. 요거는 유야랑.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이, 연꽃 따는 아가씨가 있고, 유야랑이 지금 언덕 가에 연꽃 가에 바깥에서 남자들이, 요 미소년들이 지금 놀러 와서 아가씨들 구경하고 있겠죠. 남상수가 유야랑 곳, 언덕 위에 위집의 유야랑인가. 335 영수양이라. 335 짝지어 영 비치다. 수양버들 사이에 비치다 돼 있는데, 수양버들 사이에 비치네. 아니면 그보다 335 짝지어 수양버들 사이로 오가네 하는 게 낫겠죠. 미소년들이, 잘생긴 소년들이, 이쁜 아가씨 연꽃 따고 있으니까 잘생긴 청년들이, 또 수양버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죠. 335 짝지어 수양버들 사이로 오가네. 개마시입 화락 그하니, 개마,
자자자자죠. 자료가 자료마지요. 자료마가 월다마라고 그러는데 역주삼이네요. 역주삼. 예, 자료. 붉은 몸통에 검은 갈기가 있는 말로 명마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료, 시입, 화락, 낙화도 아니. 자료마 울다. 예, 자료마. 요즘 같으면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게 이때 같으면 자료마입니다. 자료마 울다. 울며 입 들어가다 화락 꽃 속에 들어가니 자루마가 울면서 꽃 속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여기는 자루마에는 요 유야랑들이 타고 있겠죠. 견차 주저 공단장이라 견차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미소년들이 좋은 명마를 타고 꽃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요 꽃다는 연꽃다는 아가씨들이 견차 주저 공단장이라 이것을 보고 주저하며 공단장 부질없이 예끌는다고 상석 보겠습니다. 상석 이 시는 이 티백집 사건에 실려 있는 바 강남의 부인이 연꽃을 타면서 이롱하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연꽃을 따며 부르는 노래는 노래인 채련가는 당시에 널리 유행하여 악보 시집에 20여 수 이상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질박하고 청량한 시어로 소소한 일을 다루었으면서도 여운이 있는 것이 이 시의 묘미이며 이태백시의 뛰어난 점이라 하겠다. 그 다음에 청강고 가겠습니다. 청강고. 초곡상비 수만당하니 나포심처 욕원앙이라. 초곡. 초곡은 역주에 나옵니다. 백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곡 상비, 초곡이 상비 짝지어 날고 수만당하니 수, 물은 만당 연못에 가득한데 나포심처 욕원앙이라 나포 줄풀 부들이죠. 부들이 심처 깊은 곳에 우거진 곳에 목욕하다 원앙이 목욕한다. 역주 2 있네요. 역주 1은 어디 갔나? 아, 역주 1, 200이 역주 1이네요. 200 보겠습니다. 역주 1. 200, 이태백. 대본에는 작자가 200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시는 북송 때의 시인인 소상이 지은 것으로 본다. 요200 되어 있지만은 실은 200이 아니고 소상이라는 사람이 쓴 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주 2 보겠습니다. 초곡상비 수만당 나포심처 요곤왕 초곡은 수주의 일종으로 백로라 하며 나포는 창포의 일종으로 줄풀이를 한다 이래 되고 그러니까 줄풀 우거진 곳에 아니면 뭐 부들 우거진 곳에 원앙새 목욕하네. 백빈만도 귀뢰만 하니 추착 노가 양안상이라. 백빈만도 흰 마름 마름 빈자죠. 흰 마름 물속 물풀이 마름이죠. 백빈 흰 마름이 만도 노에 가득하다. 그 노를 젓는데, 그러니까 마름이 물풀이 물속에 너무 많으니까 노가 잘안 저어진다. 그래서 배가 빨리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빈만도 흰 마름이 노에 가득하다.
노예 가득하여 귀일에만 돌아옴이 늦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마름 때문에 못 왔다. 사실은 핑계죠. 역주도 삼 있네요. 역주 삼. 백빈만도 귀뢰만 이덕홍의 간제집 속집 사건에 배 타고 놀다가 늦게 돌아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늦은 까닭이 흰 마름이 노젓는 것을 방해해서가 아니요. 단지 놀다가 더디 온 것이다. 만자가 가장 좋다 하였다. 아니, 추착노화, 양안상이라. 가을에 착노화, 노화가 갈대꽃이 착 붙다. 갈대꽃이 피다겠죠. 가을이라 갈대꽃 피어. 양안상, 양안, 두 언덕이 상설이다. 설이 내리다가, 두 언덕에 설이 내리다가, 아이고, 여기는 설이 내린 듯. 갈대꽃이 피니까, 하얀 꽃이 피니까, 하얀 갈대꽃이 쫙양 언덕에 있으니까, 설이 내린 것처럼 하얗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을이라 갈대꽃 피어, 두강 언덕 설이 내린 듯. 편주괴한의 임을하니, 소소양빈 취화말이라. 편주 조각배 계안 언덕에 매다 조각배 언덕에 메고 임을 하니 의지하다 임월에 월자가 나무 그늘 월이죠 그러니까 숲속에 그러니까 임월 하면 숲속이죠 조각배 강 언덕에 메고 숲속에 의지하니 소소양빈 취화발이라 소소 소자는 쓸쓸할 소 바람불 소 그렇죠 바람불 소인데 여기서는 소소 하면은 바람 부는 소리의 형용입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소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게 살랑살랑 듣는 게 여기 소소입니다 살랑살랑 양빈 취화발이라 양귀밑머리에 흰취 화발, 화발은 백발이 화발입니다. 백발, 백발에 날린다. 백발을 날린다 이 말이죠. 살랑살랑 양귀밑머리에 흰머리털 날리누나 만사 분리 취부성하니 만사 분리 다스릴리 만사 다스리지 않고. 취했다 다시 기니 근데 다스리지 않다 하는 거보다 만사 분리가 만사 다스리지 않다 모든 일다 질체 두고 취했다 다시 기니 의역으로 한번 그랬습니다 의역으로 하면은 그냥 만사 다스리지 않다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다 질체 두고 취했다가 다시 기니 장점 연파 농 농명을이라 장점 길이 차지하다 연파 연기와 파도를 길이 차지하고 명월을 희롱하다 그러니까 요도 의역으로 하면 오랫동안 안개와 물결 볕에 밝은 달을 즐긴다네.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상습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획의 작품이 아니고, 아까 읽었습니까? 역주 1에 나왔죠. 북송대의 시인인 소상이 지은 것이라 하는 바, 소상은 자가 양직이다. 뭐, 돼 있고, 역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 금능봉황대 하겠습니다. 등 오르다 금능의 봉황대에 오르다 금능은 남경이라 그랬죠. 남경 봉황대입니다. 요 작자가 200이네요. 네, 제 보령사후
송은이 중에 왕계견 이조 집우산하니 시위봉황이라여 수 비대하니라. 제 보령사후 제 있다. 그러니까 금능봉황대가 제 있다. 보령사 후에 있다. 보령사 뒤에 있다. 원가 중에 송나라 원가 연간에 왕계가 보다 이조가 지부산 이조가 이상한 새가 모이다 우산 산에 있는 것을 보니 보았는데 사람 당시에 말했다 봉황이라 하다 당시 사람들이 봉황이라 하여 수기대 마침내 기 일으키다 뭐 짓다 대를 지었다 봉황이 있는 곳에 봉황대를 지었다 이런 얘기죠. 봉황대상 봉황유르니 봉거대공 강자류라 봉황대 위에 봉황유 봉황이 놀았는데 봉황대공 강자류라 봉거대공 봉은 떠나가고 대는 비었는데 강자류 강물만 절로 흐르나 오궁화초 매유경이요 오궁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묻힐 매자죠 묻히다 유경에 묻히다 극한 길 아니면 한적한 길 하는 게 낫겠죠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한적한 길에 묻혔고 오궁 해가지고 역주일리네요 역주일리 보겠습니다 오궁 손권이 시도 금능하고 손권 삼국지에 나온 손권이죠 오나라 위초고 오나라 손권이 시도 금능하고 국호오라 하니라 국호를 오나라라고 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진대의관 성고구라 진대 요도 역주 이 있네요 진대 이건 진대 해가지고 진종실 낭냐왕 예도 금능하니 진나라 종실 낭냐왕인 예가 금능에 도읍하니 시위 동진 이것이 동진이다. 그러니까 요게 6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6조가 처음에는 오, 6조 하면은 위진남북조 할때 남조가 6조지요. 오 동진 송제 양진 요게 6조지요. 오 동진 송제 양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가 나왔고 나중에 여기서 진은 동진 얘기합니다. 사마시 동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나라 때 사마시 그 진나라입니다. 동진의 의관은 하면은 왕족 고관 이런 사람들 의관을 갖춘 사람들은 왕족이나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고관들은 고구를 이뤘다. 오래된 무덤을 이루다. 시간이 이때는 지금 당나라니까 200은 당나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지요. 그래서 오나라 화초는 그 한적한 길에 묻혀 있고 진나라 때의 의관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은 다 죽어가지고 북망산에 다 묻혀 있지요. 그래서 이루다 고구를 이루다 오랜 곧 우리 책에 고청을 이뤘네 오래된 그 무덤을
읽었네. 말이죠. 삼산발락 청천외요. 이수본중 백로주라. 삼산발락. 요 책에 보면 세산은 돼 있는데 세산이 아니고 우리 뒤에 역주 보면 나옵니다만은 요 삼산 산 이름이 삼산입니다. 삼산이 발락 반 떨어지다. 청천 위에 푸른 하늘 반쯤, 청천 밖에 반쯤 떨어져 있고, 이수분중 백로주라. 두 강물은 가운데서 나누어지다. 백로주에서 나누어진다. 이것도 역주 3 있네요. 역주 3. 삼산발락 청천에 이수분중 백로주. 삼산은 강소성 강릉현에 있는 산으로 세 봉우리가 연해 있어 이름한 것이고, 이수는 진회하가 금릉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한 갈래는 성을 감돌므로 말한 것이다 돼 있고, 그다음에 총위 부은 능폐일하니 장안불견 사인수라. 총위 부은, 총위 하면 모두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총, 합할 총 그러죠. 그래서 모두 부은 능폐일, 부운이 뜬 구름이, 능이 폐일 해를 가리니, 모두 뜬구름이 해를 가리니 장안불견 사인수, 장안 볼수 없어, 장안을 볼수 없어, 사인수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겹게 한다. 장안을 볼수 없어 사람 시름겹게 하여라. 하여금 사자지요. 상습 보겠습니다. 상습. 이 시는 이태백집 21권에 실려 있다. 현종이 200을 총회하여 관직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양귀비와 고력사 등의 저지로, 이 고력사는 아주 그 당시에 실력이 있는 환관입니다. 환관. 실권자인 환관. 고력사 등의 저지로 결국 등용되지 못하였다. 이를 난 200이 휴가를 청하고 장안을 떠나 사방을 주류하며 최종지와 함께 채석강에서 배를 타고 금릉의 봉황대에 올라 축신의 신세를 생각하여 지은 것이다. 원나라 광해는 영규 율수에서 이태백의 시는 최후의 황학루 시와 흡사하여 율격과 기세에 있어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 이 시는 봉황대로 제목을 삼았으나 봉황대를 읊은 것은 고작 기어 2구에 불과할 뿐이고 아래 6구는 곧 대에 올라 관망한 내용이다. 3, 4구는 고인을 보지 못함을 서글프게 여긴 것이요. 5에서 8구는 오늘의 경치를 읊고 제도를 보지 못함을 개탄한 것이다 하였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